오빠 나 가가지고 클럽 가도 돼? 상관없어. 나 보비보비 해도 돼? 왜? 아니, 아니 오빠 댄서잖아. 이해 못해. 나 춤 연습하고 싶은데. 아니 댄서 보비보비라? 아 알았어.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 봉에다가 할게. 자, 급조 같은 회사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연인들. 맞아요. 사이에서. 왜냐면 지금 만나면 행사가 되게 많아. 빼빼로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빼빼로 챙겨야지. 야, 그 한우데이. 한우데이 1월 1일. 아, 11월 1일. 아, 진짜? 네, 한우데이. 한우데이 챙겨야지. 한우데이 있지, 크리스마스 있지. 12월 30일. 어, 연말 있지. 야. 그래서 요새 그런 것도 많대요. 염티라고. 기념일 티, 먹티처럼. 아. 약간 가게 생일이랑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래. 싹 빨아먹고. 그렇지. 야, 딱 이제 끝나고. 강렬형 뭐라 그래. 빨아먹는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는 거 정보 드리잖아요. 그쵸, 팁을 주잖아. 오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나오는지. 어서오세요. 보이스 오브 스트레이킹! 보이스 오브 스트레이킹!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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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프라잉 킹즈 리더 트릭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잉 킹즈 막내 교영 주니어입니다. 네. 리더 요 트릭스님은 아시잖아요. 그 트럼프? 아, 트럼프랬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아, 죄송합니다. 크럼프. 크럼프. 아, 맞아. 이게 그 크럼프가 막 엄청 파워풀하고 막 올라가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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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네. 이게 배틀 붙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더 잘한다. 랭킹 1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랭킹 1. 어, 혹시 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네. 느낌인지만. 그냥, 아니, 그냥 기본기.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시작하고. 강하게 보여줄 뭐 수 있는 동작이 이제 뭐 발로 이렇게 스턴프. 체스. 오, 이거 봐. 이 정도. 아, 그럼. 아, 막 이런 거 하는 그 동작 있잖아. 네. 어, 너 해볼까? 네. 오, 발로 스턴트. 오, 에스파.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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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네, 네, 오. 저희들이 미쳐질 것 같네. 교영 주니어. 네. 방금은 솔직히 네. 마우리 족장 보는 거. 리액션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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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차트 보자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트릭스가 33살. 네, 맞습니다. 진짜 동안이다. 확실히 땀 흘리는 직업이니까 동안이야. 마지막 연애가 올해 4월? 얼마 안 됐네? 제가 원래 중국 활동을 했었는데. 네, 얼마 안 됐잖아. 4월이면 스매파 때문에 이제 한국 넘어오면서 그때였어요. 4월에. 4월에. 아, 그러면 중국 분이신가요? 누구 엄마? 아, 중국에서 한국 분이야. 아, 네네네. 왜냐면 중국에서 너무 오다가 헤어졌다 그러니까. 국경에서 헤어졌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나는 왜 솔로인 것 같은가? 이게 중요해. 눈이 너무 높아져서. 그리고 또 갑자기 질문을 했어. 상처가 나서? 무슨 성격? 무슨 성격이에요? 이거 드셔도 돼요? 되게 맛있어요. 아, 모형인가 해서 얘기하고 얘기 끊길 때까지 기다렸어. 상처가 많다는데 빵을 먹어버린다고. 진짜로나?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왜? 어떤 상처요? 어떤... 좀 이따가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모론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빠그러졌고 어머니가 그러면서 돌아가신 상처가 좀 돼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 같은 여자를 만날 때. 나는 이게 진단법을 알아. 이럴 때는 잔다리 만남을 좀 많이 해. 아, 그래서 했던 게 중국에서. 아, 잠깐만. 그럼 중국 분은 괜찮아요? 지금 잔다리 만남이라고 얘기해서. 아니, 뭐. 아니, 괜찮아. 굉장히 낮은 낚시법에 넘어오시네. 약점수에 넘어오네. 이거 슥 던지니까 바로 오시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교영준이요. 교준님은? 왜 근데 교영준이에요? 아빠. 이름이 윤교영이셔서. 아, 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송환준이요. 이런 식으로. 아, 네. 네. 아버지. 아, 리스펙이 있네요, 이름이. 네. 그치. 타투도 있어요, 아버지 타투. 와, 네. 어머! 네. 어머, 근데 아버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네. 아버지 좋아하셨어요, 그거 했을 때? 겉으로는 이렇게 싫어하셨는데, 고깃집 갔는데, 술에 취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한테. 이제 팔 보여주면서 어머. 이거 좋아요 이러면서 네. 아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좋아하시는. 어, 나도 윤재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어 왜 했냐라고 하는데 싫진 않을 것 같아. 어, 그치. 근데 약간 이렇게 막 터키 모자 쓰고 그런 거 하면 좀 그게 약간 어 생각해보니까 새끼야 나 조롱하는 애들 있냐. 어 좀 그럴 것 같아. 아 이거는 괜찮아. 아주 어, 스탠다드. 어 너무 좋아. 개인기 성대모사인데 있어요? 제가 남도 주말인가요? 아, 그 탐정? 네. 해볼까요? 네, 네. 아, 창피해. 네? 아, 왜? 아, 해. 제가 이런 연습 많이 했거든요. 네. 주말인가요? 아, 이거 하나만 더. 아, 어, 어. 자, 맹구. 어, 맹구. 다 똑같은 캐릭터. 어, 짱구야. 아, 그 맹구. 하늘에서 눈이 와요, 맹구. 맹, 맹,
내가 봤을 때 우리 그 교영준이요 약간 조금 그 애니 덕후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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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덕후여가지고 나중에 코스튬까지 갔네. 아, 코스튬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네. 어. 아, 마지막 연애가 1월 2022년. 아, 거의 다 댄서분들을 많이 만나더라고. 어, 같은 맞아요. 계통의, 맞아요. 어, 두 분도 그럼 보통은 댄서분들 많이 만나죠. 교영준이와도 저는 댄서 딱 한 명만 그랬어요. 근데 나는 멋있는 게 뭔지 알아? 그 누가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거에서 너무 쿨하고 아그 얘기 하지만 이런 게 없어. 아, 맞아 맞아.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들 다 물러가고 댄서분으로 찍어야 된다니까. 너무 멋있어 진짜.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컨텐츠가 재밌어지고 맞아, 맞아. 풍성해진다고. 댄서분들 전혀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아, 전혀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셨었어요? 아 여기서 빼면 댄서 아니지? 야 이거 봐봐. 내가 누나 봐봐, 빌드업 봐봐. 모든 연예인들 다 나갔어. 댄서 그렇지. 아 너무 야기했다. 너무 야비하다. 네. 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분을 오늘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는 트릭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연애 경험이 원래 좀 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네. 어, 빵 드세요, 빵 드세요. 아. 맛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중국을 제가 2년 2개월 정도 생활을 네. 했는데 너무 언어에 대한 장벽이 크다 보니까 한국 분을 만난 거 중국에 있는 한국 분을 그게 이제 마지막 연애가 아. 됐죠. 아.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연애는. 그게 아니라 식사는 원래 안 해. 아니 먹고 왔어요. 아니 아까 먹었죠. 맛있죠. 먹어. 근데. 아니 먹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나 빼고 여기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요? 네. 어 최초 여기 어, 진짜 최초. 뭐 먹고 그래 어, 그래서 아니 신경 안 쓰는데 요즘 방송이지 뭐. 찐사랑이라고 말하면은 첫사랑. 근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서 찐사랑. 찐사랑이? 5년을 제가 좋아했어요. 사귄 거나 3-4년 정도 사귀었고 와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깊은 게 있으면 그 다음 게 안 쳐지거든. 맞아. 그럼 그 앞에 인트로 얘기했던 중국 분은 정말로 잠깐 만나셨어. 아니, 아니야. 아니, 얘기할게 내가. 자, 들어보세요. 아니, 어쨌든. 뭐. 아니, 그 분이 한중 관계가 빨리 좋아져야 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인 거예요, 제가. 아, 그런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1년, 2년 활동할 거라 알아서. 맞아. 그게 군대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나중에 보면. 근데 그 우리가. 그 결혼할 뻔한 그 얘기를 괜찮으세요? 말씀해. 네, 괜찮아요, 저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거든요. 유방 사기로 돌아가셨는데 상견례 아니 상견례도 끝냈어. 아. 근데 이제 제가 해외에서 이제 유명해지기 조금씩 네, 시작하면서 그쵸, 해외 스케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국에 있을 때가 3-4일 정도밖에 없었을 때여서 권태기가 왔다고. 이제 헤어지자고 딱 하면서 울면서 잡아왔는데도 너무 확고해서 헤어지게 됐죠. 근데 헤어지게 되고 이제 어머니는 그러고 한 4개월, 5개월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사랑이 되게 많이 힘든, 아픈? 아팠던 네, 되게 아팠던 사람. 아, 네. 근데 그분도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뭔가 좀 부담? 부담, 어린 나이.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 맞아. 참. 네, 맞아요. 섭섭할 정도로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뭐 이러냐 이럴 정도로. 순서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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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근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연애할 때 스타일이? 완전 올인이에요. 아, 진짜? 저는 완전 올인 스타일에 여자한테 다 맞춰주는 스타일. 만약에 여성분이 어, 나 지금 친구랑 어디 놀러 갈래? 이래도 쿨하게? 좀 완전 쿨해요. 근데 만약에 어, 트릭! 너는 하지 마! 이러면은 어, 안 할 때도 어머! 진짜? 아, 왜 사랑하니까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면 그럼 오빠 나 가가지고 클럽 가도 돼? 어, 상관없어. 그럼 나 부비부비 해도 돼? 아니 오빠 댄서잖아. 이해 못해. 나 춤 연습하고 싶은데. 아니 댄서 부비부비라? 아 알았어.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 봉에다가 할게. 어, 괜찮아? 아 다르고 오 다르네 또? 아니 그 뭐 어디까지 이해를 해? 아니 어디까지 아니, 궁금한 거지. 아니 들어주세요. 어. 나 궁금하네. 호소를 하네 호소를. 네. 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가 만약에 가서 눈 맞거나 나쁜 거 있어. 이상한 걸 가면은 너가 쓰레기다. 그냥 너무 알고 있으라고 그냥. 아 근데 어때요? 우리 동생 그 막내로서 봤을 때 리더 형의 그런 모습이 진짜 진정성이 있어요? 아니면 왜 갑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좀 솔직히 듣고 왔어. 왜냐면 옆에서 봤을 거 아니야. 네가 여자친구 나 있을 때. 아니 어깨 손 흘리지 마시고. 왜 이거를 어깨 손 흘리지 마시고 이거 듣고 갈게요. 어, 아니 지금은 뭐 세상 만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멋쟁이처럼 막 아니 거의 뭐 지금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모르는데 이렇게 올인하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괜찮아. 아니 뭘 두려워해? 빵 먹었잖아. 아니 왜 두려워? 배도 찼는데. 내 빵도 먹었어. 그러니까 연애 스토리를 잘 얘기를 안 해서. 아 처음 거예요. 처음 얘기를 잘 안 해서. 정말 잘하네. 아니 근데 뭐. 어 그리고 그 얘기 해보세요. 기준 높아졌다면서요. 네 뭐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네. 얼굴 키 골반. 그 얼굴 보고 몸매 본다. 아니 몰라하지 마. 아니 뭘 아닌 것처럼 바보해. 그냥 거짓 가잖아. 뭐야. 얘기까지 들어주시고. 아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얘기하면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럼 뭐 씨발 독석처럼 앉아있어. 내가 왜 나와 있니 토요일날? 왜 나와? 아니 잠깐만 트릭스가 진짜 우리가 얘기 들어준 사람이 누가 나왔어? 아니 씨발 우리 일하는 거예요. 전화받는 줄 아나 맞아? 그만 좀 먹어. 아니 뭐야 왜 이래?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배 채우고 토크하고 지금. 빵을 반을 먹을 거면 나한테 물어라도 봐야지. 아니 다 먹었네. 아니 근데 그거 다 보는 거 이상하지 않죠? 네, 그래서 네,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여자. 아, 그리고 배울 점 있는 여자.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눈이 많이 높아지는. 아, 근데 네. 트릭스가 내가 봤을 때 그냥 본인의 그런 힘든 과정을 좀 걸쳐 오니까 네. 뭔가 이렇게 옆에서 좀 현명한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맞아요. 맞아. 그래도 이제 넘어가야죠. 교육준이요. 교수. 예. 아, 네. 다 드셨죠? 네, 다 먹었습니다. 짧은 연애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그럼 기간은? 짧으면 일주일. 짧은 연애. 아 진짜? 이제 길면 뭐 한 달? 3주? 어? 네. 근데 그건 썸을 타도 한 달은 타지 않아?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다 알지 못하잖아. 그 정도 시간이니까. 저는 일단 썸을 안 타고요. 바로 고백을 하고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에요. 제가 아~ 첫 번째 여자친구를 별로 안 좋아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점점 좋아져서 너무 좋아해져서 어? 네? 그러니까 아, 점점 알아, 좋아해져서 알아 알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아니 해줄게. 사랑의 감정이 100이 있다면 아 네. 어 그냥 20부터 시작한다 이거야. 네. 점점 100으로 좋아지는 연애를 한다고. 근데 대신 제가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고백을 하고. 그 외적인 이상형은 어때요? 제가 좀 특이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약간 잘 안 씻는? 아,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세수 안 씻네? 그러니까 화장 아예 안 하. 잠깐만, 보자. 잘 안 씻는 사람이야. 일주일 만나고 헤어져. 씻으면 헤어지네. 내가 봤을 때 너희만 조금이라도 씻으면은 어? 아~ 너 왜 씻었어? 너 아~ 그 엘라스틴을 왜 조금이라도 헤어진 거야? 근데 어쨌든 옷차림이나 그런 거고 키나 아, 약간 뭐 그렇죠. 골반 성애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골반 성애자라고 안 했어! 골반 성애자라고 안 했어! 트릭스 미안해요. 정신 바짝 차려보라 그래. 순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아, 들어가요. 그러면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딱 외모적으로는 그러니까 눈웃음이 있으면 아, 너무 좋고 얘기해야지 키. 키도 봐요? 키 작은 사람. 캐릭터 그런 느낌? 우리 트릭스가 제보를 한 거예요. 연애를 엄청 바라고 다 진두지휘한다고. 미술관에서 여자를 꼬셔가지고 만났다고. 아니, 꼬셔가지고. 그래서 미술관이 그런 데였나? 아, 클럽처럼. 아, 이래서 제가 형한테 연애 얘기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얘기해요. 아, 과장 됐다. 나는 좋게 풀어보실게. 네. 미술관에서 어떻게 호감을 살 수 있어요? 아니, 호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넘어가요. 질문이 뭐지?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잠깐만.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어떤 한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오셔서 같이 보고 계셨어요. 원래 한 그림 볼 때 한 10분, 20분씩 볼 때도 있는데 그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나 그냥 궁금해서 그냥 계속 있다가 한 3, 40분 흘렀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냥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네. 영화잖아. 우와. 한 그림을 같이 바라보던 남녀가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그분이랑은 좀 데이트하고 연애도 사귀었어요? 아, 네, 사귀었죠. 오래 했어요? 아니면? 아, 2주. 이런 식. 아, 이런 거. 네. 그림 하나는 네. 3, 40분을 보고 2주 만에 헤어졌다고. 그게 장난으로 재밌는 꽁트 하나 나왔는데. 최근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어떤 분이 좋다고 한 거예요. 오, 근데도 엄청 이뻤대요. 아, 진짜? 근데 키가 크니까 이게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정확히 이렇게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친한 형이 술집을 하시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모델이요? 그럼. 네, 모델인데
이분이 저를 소개받고 싶어 한다. 나 교주 좋다. 네. 그래서 받고 바로 사귀었어. 너 안 사귀 때문에 나 먹어. 아니야, 사귀었어. 아니야. 유키 샥다. 아니, 이것도 제주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사귀냐? 사귀었어. 어쨌든 사귀었어요. 얼마나 갔어요, 그거는 또? 5일? 5일? 안 사겠다고 보는 것도 맞죠. 자, 이제 그럼 두 분은 결론을 좀 내야 솔루션을 되는데 솔루션을 어떻게 이게 세종대의 성과 문화라는 인기 교양 수업을 하는 배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찐사랑을 만나려면 최소한 30명 이상을 만나라 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조언만 하셨을 수도 있고 모태솔로라는 서비스도 아 이건 뭐 모르는 거니까. 아 이거 모르는 거니까. 네, 연애 단계를 귀찮아하지 말고 많이 만나면서 안목을 높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교주 연애 초인이 맞는 거 같아. 입장에서 찐사랑 만나는 확률이 높아진다. 서로 연애 방식을 바꾸면 되겠네. 우리 그 트릭스는 교주처럼 교주는 트릭스처럼 그러니까 트릭스도 아주 싫어하는데? 번잖아. 아니 그 우리 이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빵이나 싸가요. 그냥 그리고 끝내지 뭐. 그래. 뭐 우리한테 뭘 말해. 그냥 아무튼 진짜 좋은 사람을 위해선 조금 더 기다리자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은 사람을 위해선 조금 더 기다리자. 네.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로 도움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진짜로. 왜? 네.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그럼 최초로 돈을 받아볼까? 아, 그래요? 그럼 안 되겠어. 오케이. 네. 저도 진짜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정말 좋은 분과 연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도 구독. 기기요.